1990년 경호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청산하고 새로 맞은 올해는 1990년대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21세기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경호년, 말의 해입니다. 12지 가운데 나도자인 오는 1년 중 6월이고 하루로 따진다면 대낮에 해당합니다. 옛날에는 정월 첫 5일 말의 제사를 지내고 말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기원하는 등 우리 조상들이 말을 끔찍히도 아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처럼 열심히 뛰며 항상 대낮처럼 밝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가운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90년대 중반 자주적 방위 전력 확보로 장차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대체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방예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수시로 각종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와 민족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받아들여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우리의 뜻을 모아 새 역사 창조에 적극 나서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의 장래는 밝습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민주, 번영, 통일. 이 세 가지가 1990년대의 우리 목표입니다. 오늘 아침 맞는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희망의 연대입니다. 한 세대의 기간에 걸친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노력이 마침내 크나큰 결실을 거두는 연대인 것입니다. 6, 7년 후면 국민소득 만불, 서기 2000년에는 15,000불의 번영을 이루어 우리는 대망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시대를 힘차게 진전시켜 국민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민주복지국가를 이 연대 동안 이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나라의 발전과 결의의 과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서와 안정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자제하고 협력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특히 올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굳건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난날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온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방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에 넘치는 힘이 북한을 민족 통합의 길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새로 맞이한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희망의 연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결실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10년 후로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결의로 힘찬 전진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90년대를 힘차게 이끌어갈 민주자유당이 닻을 올리고 출범을 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에 넘치는 힘을 뭉쳐 우리는 이제 이 분단된 저 벽을 허물고 통일의 그날을 오게 하는 선봉의 우리 다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륜 있는 최고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당의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히 국정을 수행하고 난국을 영예롭게 헤쳐나가도록 저의 성신과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할 일이 대민안, 국리, 민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민주, 번영,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0년 5월의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한일 양국은 동북아시아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1988년 유엔 총회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협력체의 실현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 등 정치적인 여건의 성숙이 시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나라, 가능한 분야로부터 공동 이익을 실현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했고 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르트 본 바이체코 독일 대통령이 3박 4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내한한 바이체코 대통령 내외는 서울공항에서 노 대통령 내외 영접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 독일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제코 독일 대통령은 이번 우리나라 방문 기간 중 한국 종합지원시장에서 거행된 독일 첨단기술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현장 판문점을 돌아보기도 한 바이제코 대통령은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북한과의 접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19일 저녁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주공항에 도착해 소련 최고 지도자로서는 남북한을 통틀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소련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소련이 한소 협력의 중요성과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일입니다. 지난해 6월에 샌프란시스코와 12월에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까지 10개월에 걸쳐 3차례의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양국 간의 협력관계와 양국 정상 간의 친교관계가 얼마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숙소 겸 정상회담장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다시 만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반도의 상황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결과 등에 관해서 환담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아시아 대륙 전체가 화해의 물결로 넘칠 것을 확신한다면서 우리들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냉전 상태, 한반도의 냉전, 또 불신, 대결, 긴장, 또 전쟁의 위험, 또 이러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이제 청산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과 나아가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솟아 오를 것을 나는 확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또 будет нарастать и обогащаться наш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алог. Я уверен, что мы будем 한서 양국의 관계 발전에는 이제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며 최근 수개월간 이루어진 양국 간의 정치적 합의를 이행하리라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양국의 정치적 유대가 계속 발전되면 물론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오전 단독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증진, 한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남북한이 개방과 화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작년 세 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에 열렸음을 상기하면서 남북한 간에 중단된 남북 총리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계속과 의미 있는 진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이 다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의 협력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이라도 먼저 UN에 가입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강영훈 당시 총리가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는 모습도 대한뉴스는 대형 화면으로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 화해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1948년 남북한이 서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지 43년 만에 서로의 깃발을 유엔 하늘에 휘날리면서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91년 12월 13일 제5차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우리는 지구촌의 평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됐다. 걸프전 때에는 쿠웨이트를 돕기 위해 수송부대를 파견했고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소말리아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상록수부대를 파견했다. 일본 지바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분단 46년 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코리아. 코리아 여자팀의 우승은 7천만 한민족에게 뜨거운 감격을 안겨주었다. 탁구에 이어 축구에서도 단일팀이 구성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평가전을 가졌다. 북방 외교가 꾸준히 추진돼 우리는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했고 남북한은 91년 9월 17일 나란히 UN에 가입했다. 일찍이 영일만의 기적을 이룩한 포항제철. 92년 가을 4반세기에 걸친 제철소 대역사가 마무리됐다. 광양제철소 4기 설비 준공식으로 종합 준공된 포항제철은 세계 3위. 철강 단위 생산 2,100만 톤을 기록하게 됐다. 834만 평 대지 위에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전원도시 대덕연구단지가 준공됐다. 이곳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 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국가기관,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65개 기관이 들어서 2만여 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이 준공 개관돼 우리나라의 격조 높은 예술이 한껏 꽃을 피우고 있다. 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전이 개막됐다.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정주영 후보를 비롯 7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김영삼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는 실로 32년 만에 정통성, 대표성, 도덕성에 입각한 문민정부를 일으켜 세웠다. 지난 시대 우리는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신적 황폐화로 각종 한국병을 앓아야 했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드디어 1961년 5.16 이후 30여 년 만에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문민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질화된 한국병 치유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단행했다. 과거 권부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이제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왔다. 문민정부는 93년 8월 12일 가위 경제혁명이라 할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이로써 검은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경제질서를 바로잡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땅값 안정을 가져오게 됐다. 또한 주요 공직자 재산을 등록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황인성 국무총리 등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독일 행정수반으로서는 처음 방한한 콜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후 찾아온 첫 번째 외국 정상이기도 합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일행과 함께 숙소로 이동한 콜 총리는 다음날 오전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총리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을 방문해서 가진 한독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요체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정상회의에 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화와 개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대 정권에 없었던 대폭적인 사면과 복권을 구상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한 단계 높이 이루어진 데 대해 치하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콜 총리는 북한 핵개발 저지 대책과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판문점을 찾아 분단의 현장을 돌아본 콜 총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불과 5년 전이었지만 결국 통일이 됐다고 말하고 한국의 통일도 아무도 막지 못하며 북한의 김일성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독일은 한민족이 지향하는 통일의 길을 같이 하면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콜 총리는 독일 정부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특별 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독일 북한 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 국군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됐으며 전력도 크게 향상됐다.
경제, 과학, 기술 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93일간 대전에서 개최됐다. 이제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대전 엑스포는 엑스포 사상 가장 많은 108개국이 참가했고 대회 기간 중 1,400만 5,800여 명이 관람했다. 대전 엑스포는 세계 박람회 사상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록됐고 우리의 과학기술 지능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민족사의 정통성 계승에도 역점을 두어 조국의 법통을 이어온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 개관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 선열들. 문민정부는 만리 타국에 잠드신 애국 선열들의 유해를 봉환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경남 산청 일대의 나라와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대세의 무리. 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이 돌연 사망. 남북정상회담은 성사 일보 직전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정도 600년을 맞아 남산에 타임캡슐을 묻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언론. 과거 어두웠던 시대, 줄곧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던 언론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세계 언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PI, 즉 국제언론인협회 총회가 95년 5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려 우리 언론의 자유는 이제 세계인이 인정하는 위상을 찾게 됐다. 멀티미디어, 화상전화, 케이블 TV 등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각가지 수단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달 매체의 획기적인 혁신이 다매체 다채널의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한 통합선거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95년 6월 27일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서양의 한 언론은 부산 정치파동을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전봇대 위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6.27 선거를 통해 드디어 불풀이 민주주의를 착근시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해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더 높아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95년 8월 15일 국내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50주년 경축 행사가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옛 총독부 청사 완전 철거에 앞서 일제 침략의 상징인 첨탑도 제거했다. 옛 조선 총독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남산 재무석 찾기의 일환으로 외인 아파트도 폭파했다. 이로써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5000년 역사 속에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온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게 됐다. 95년 3월 1일 국내 최초로 30개 케이블 TV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이로써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휴대폰, 제2국제전화와 제2시외전화의 등장으로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고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2005년 3월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캐도, 즉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설립하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1996년 12월 세계에서 29번째로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97년,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섰고, 95년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모두가 힘든 일을 기피하는 대신 각종 레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놀고 즐기는 풍조가 나타나게 됐고, 개인 이기주의에서 집단 이기주의까지 각종 이기주의가 만연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새로운 걸림돌로 대두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거품과 군살이라는 병리 현상이 속속 불거져 나왔다. 신세대 랩 가수가 나와 청소년들을 열광시키고 마침내 사이버 가수까지 등장했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갔고 근로자들은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다. 성장일로를 치닫던 우리 경제의 제동이 걸리자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아시아에 이용해서 아시아의 지렁이로 전락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의 난맥상 앞에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분별없는 과소비 열풍이 더욱 고조됐다. 95년 이후에는 해외여행객 수가 연간 4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게 됐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약화로 97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 사상 최대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 기업의 방만한 경영, 근로자들의 과다한 욕구 분출과 각종 낭비 요소 등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기야 국가부도 일보 직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매서운 경제 한파인 IMF 시대를 맞게 됐다. 국민들은 차량 운행을 자제하면서 1달러가 아쉽다는 인식 아래 달러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IMF 한파가 몰아닥치자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몇십 개씩 문을 닫아야 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고 실업자들의 구직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태가 도래했다.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시대,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맞이한 것이다. 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 92년 5월 김대중 대표를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다시 지명했다. 선거 유세 중에 김대중 후보는 지역차별이 없는 완전 화합의 정치를 공약했다. 전쟁의 건강 속에서 차별 없이 대구도 경상북도도 똑같이 찾아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가지고 여러분의 장래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난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96년 4.11 총선 미니수호 야3당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서 97년 새정치 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지역감정을 이겨내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서 대선에 임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자민련과 공동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를 연결해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린 것은 크나큰 성과였다. 이때 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김대중 후보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운명의 그날 1997년 12월 18일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온 그 역기에
옳고 바른 길을 사랑해온 그였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결국 국민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는 일이 화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서 노사정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금융개혁을 서둘렀다. 노동계 대표와 기업 총수들을 만나 노사정 대화합을 이끌어냈으며 해외 인맥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셸 캉드시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금융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외환위기 타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까지 68일간 김 대통령은 IMF 관리체제로 빚어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뛰었다.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을 만나 국가의 현 사태를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6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으며 김 대통령은 답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국민에게 한국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의 빛나는 승리 뒤에는 미국 국민이 전해준 자유와 민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Reminds us that from Seoul to its sister city, San Francisco. 공동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개혁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미국 경제를 지난 5년간 고용 창출과 실업 해소, 균형 예산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지도자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Chairman Donahue and distinguished guests. In April 1997, 한국은 철저히 개방형 경제를 지향할 것이며 수출에 주력하지만 수입도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야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했습니다. Mr. Speaker, Mr. President, I am grateful for 우리는 IMF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과감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IMF는 국제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안정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MF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언론도 극찬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병행 추진한다는 국민의 정부의 국정 철학을 미국 지도층과 미국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굳건히 하는 실질적인 정상 외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부치 총리 대신과 나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나는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일 양국이 단순한 양자 관계의 차원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특히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 국민의 피와 땀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과 나는 이처럼 값지게 얻은 민주주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번 나의 일본 방문이 이러한 양국의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1세기의 한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튼튼한 조석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통령은 국회 연설 도중 모두 12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성남공항을 떠난 김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상하이 방문을 마친 다음 15일 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9일 홍콩을 거쳐 20일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11일 오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김 대통령은 닷새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는 경대학 교수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김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게 교류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관계라고 말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21세기에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중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국민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추구해감으로써 양국의 번영은 물론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중 경제인 여러분, 우리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이 절실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의 세계화가 위기의 세계화를 불러오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중 양국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1999년 11월 27일 서울을 떠나 마닐라로 향했습니다. 새천년을 바로 1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아세안 및 한중일 정상회의는 참으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혁과 경제회복의 자신감 속에서 새로운 세기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둘째는 국내외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셋째로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한, 필리핀 두 나라 경제인 여러분, 동아시아 협력이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원동력이라면 한, 필리핀의 협력은 바로 동아시아의 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가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갑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은 최대의 변혁기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작해서 200년 동안 이 산업혁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터넷 시대라든가 이런 정보화 시대는 불과 한 30년 가면 또 무슨 다른 시대가 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가 대응을 담당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의 대열에서 낙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지식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람, 가정주부도 이 사업한 사람도 공무원도 농부도 노동자도 전부가 신지식이 되는 그러한 시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자신도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의 남북 문제에 대해 아세안,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확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서 북한 동포를 도와주고 또 우리 기업도 가서 북한의 양질의 그리고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발전하고 이런 상부상조하는 이런 길을 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자원이나 기술도 없이 사실상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나라 살림. 그러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역경과 도전을 뛰어넘어 숨가쁘게 살아왔다. 정부 수립 당시 우리는 찢어지는 가난과 싸웠고 전쟁 중에는 한국인 특유의 뜨거운 교육열을 불태워 노천교실에서도 어린 새싹들을 가르쳤다. 휴전 후에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눈물을 삼키며 복부의 삽을 들었고 60년대에는 공업화의 깃발 아래 허허벌판 모래폴에 공업단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 우리나라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 77년에는 개구리, 디지털, 실변장어까지 해외시장에 내다 팔아 대망의 100억불 수출 신화를 창조했고 중화공업 육성책이 결실을 거두면서 80년대 이후 전자,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류 등 중화학 제품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으며 90년대에는 우리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우리는 드디어 세계 10번째 수출 대국으로 성장. 97년에는 연간 수출액이 1360억 불을 넘어섰다. 우리는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기꺼이 달려갔다. 베트남의 정글로, 중동의 사막으로. 베트남 전쟁 때에는 목숨 걸고 뛰어들었으며 열사의 땅 중동에는 우리의 피땀이 서려있다. 특히 서울올림픽 때에는 모든 국민이 굳게 뭉쳐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에게는 불태전의 용기와 저력, 그리고 어떤 난국도 거뜬히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일찍이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는 이제 제2의 건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국가 구도 위기를 극복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로 뭉쳐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껏 뛰자. 우리 모두 오늘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자.